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열두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 대우를 받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드리실 때도 이 세 명의 제자와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열을 두고 차별 대우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자신의 부족과 예수님의 필요를 더 많이 느끼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이나 엘리야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셔서 하늘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께 더 자주 더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독차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더 많이, 더 자주 붙들고 매달리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